특징적인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알아볼까요? 예, 저는 오늘 좀 게임과 관련된 좀 제가 볼 때는 이슈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은 뭐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섹터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조금은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로서 게임 관련된 섹터를 좀 가지고 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코스닥에 좀 되어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 코스닥에 나온 부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신작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뭐 이제 코스피 쪽에서의 어떤 게임주도 분명히 좀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찾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이제 오후 7시에 지금 에버소울 관련돼서 지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게임과 관련된 상세 정보가 좀 공개가 됐죠. 이런 측면에서 뭐 스페셜 프로그램이 좀 진행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에버소울 같은 경우는 지스타 202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좀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전 예약만 한 100만 명이 좀 돌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기대감을 좀 갖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좀 논란이 많았던 게임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마무스메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운영 논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뒷심을 좀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마무스메가 지금 구글 매출 3위에 좀 다시 올라갔고 웹스터 매출에는 지금 이제 1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좀 그러한 논란을 좀 잠재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좀 대표작이라 볼 수 있는 오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긴 시간 동안 좀 상위권을 좀 걸쳐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에서 모두 매출 5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리니지 삼형제와 지금 엔씨소프트 리니지 삼형제와 지금 어떻게 보면 순위 싸움을 할 정도로 상당히 롱런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기존의 게임들이 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신작이 나온다는 점 제가 볼 땐 분명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에버소울 말고도 지금 MMORPG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 지금 분기마다 신작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케이지 워가 내년 1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마무스메라든지 뭐 오딘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지금 이제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의 4만 원대에서 4만 2, 3천 원대에 지금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 제가 볼 땐 거의 바닥을 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조금 하락은 있었습니다만 거의 지금 그 중심권을 이탈하고 있지 않는 점에서 봤을 때 바닥에 본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올수록 오히려 주가에 대한 부분들 업셀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를 좀 핏대로 해서 게임주에 대한 부분들 물론 지금 뭐 그 어떤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좋진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주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의 모멘텀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특징적인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웹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웹툰주 최근에 이슈가 될 정도로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접근을 해도 좋을지도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시 전광판을 보게 되면, 자, 이, 지금 전체적으로 팔았습니다. 저희 마음도 좀 여러분들처럼 좀 파랗게 물들어가지고, 자, 말을 떼지를 못하겠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 시장을 한번 읽어드리면요. 전체적으로 팔았지만, 그나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체 시장에 이 그 밸류 측면에서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래도 빨간불을 좀 내고 있는 거는 테마 쪽에 이 단기적 이슈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항생제 테마 다시 말해서 해열제 의약품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웹툰 쪽하고 그 중국 소비주는 아직 강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항공과 화장품에서도 개파락의 양봉을 자 많이 끄집어내는 걸 보게 되면 내년 다음 달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통신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개파락이 양봉을 끄집어내는 걸 보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양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자, 제일파마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
상승이 이 개파락의 양봉을 내는 걸 보면 추세적으로 좀 살아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파락의 양봉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추세가 지금 오늘 전 시장이 팔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개파락의 양봉 추세를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웨툰 쪽인데요. 웨툰 쪽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안 좋지만은 추세적으로 제일 깔끔하게 지금 만들어 놓는 섹터는 웨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 이슈로는 여러분도 꼭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항공주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항공주 쪽의 진에어부터 시작해서 자, 아시아나부터 시작해서 한진, 대한항공까지 상당히 모습이 좋은데 오늘도 여김없이 개파락의 양봉을 내는 걸 보게 되면 자, 진에어부터 시작해서 자, 제주항공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저점에서 매수해 보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이어가지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웨툰 쪽으로 한번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웨툰 쪽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K웨툰이 2022년 올해 다른 산업군보다도 훨씬 많은 성장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파르게 성장을 이어오는 쪽이 어느 섹터냐? 지금 현재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한 구석에서는 웨툰 쪽에 가파른 성장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수출이 1억 달러 고지에 넘어섰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600억 달러 정도 되고 자, 하반기엔 최소 6,000억 달러를 넘는 수출 호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미국과 유럽, 일본, 동남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웨툰 업계에서는 내년까지도 지속적인 이 작품 수 현지 발굴을 통해 가지고 웨툰의 이 성장성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렇게 있어 가지고 웨툰에서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웨툰,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 그리고 카카오 웨툰, 그리고 네이버 시리즈, 레진, 코믹스, 인스타 탑툰 그리고 투믹스 페이스북까지 여러 플랫폼에서 대한민국의 신작들이 계속 좋은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그래도 다음 주 양도세의 이 해피 물량 오늘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는 28일 배당 락부터는 지금 현재 던지고 있는 큰 손들 다시 말해서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날부터 사야 된다라고 볼 수 있다면 저점 매수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자, 애니플러스는요. 어제 레포트가 나왔어요. 어제 레포트를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레포트 기준대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면 지금 현재 2022년 오늘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151억에 영업이익이 47억. 지금 사실상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내용은 일본의 신작 애니메이션 점유율이 사실상 7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과점 업체, 독점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아시아 8개국의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 OTT까지도 컨텐츠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이 레포트 내용을 보게 되면 내년까지도 영업이익의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요즘은 제일 인기 좋은 굿즈 아시죠? 굿즈 전문기업인 론 컴퍼니 CNC라고 인수를 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매출 다각화 다시 말해서 OTT와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굿즈 쪽으로도 지금 매출 다각화로 이뤄짐으로써 올해가 아니라 내년 상반기를 포지션을 보고 여러분들이 진입을 좀 봐줬으면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는 금액은 자,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 포지션을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 2020년 9월 달에 이 급등이 나왔었던 웨툰 시대에 어느 정도 이 호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움직임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 현재 영업이익은 더 따라온다. 사상 최다라고 볼 수 있다면 5,500원까지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지금 시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0원을 두고 여러분들 진입하되 오늘은 네.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툰들 중에서 애니 플러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여민 팀장께도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앞에서 언급됐던 제조항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LCC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좀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 관광객들이 늘어나가면서 지금 4분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들 실적의 터닝아운드가 분명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LCC 항공들 같은 경우는 뭐 14분기, 15분기 이상 연속 적자를 좀 기록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올 4분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서 실적의 터닝아라운드가 분명히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는 대만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금 관광객이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모멘텀이 좋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환율이라든지 유가 같은 경우도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LCC 항공 쪽에는 제가 볼 때는 호재로서 변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적지만 올 4분기에는 한 8억 정도의 영업이,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471억, 1분기에 좀 영업이 흑자가 좀 전환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LCC 중에서 탑픽으로 제조항공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장이 어려운 관계로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700원 좀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제주항공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